네, 키움 영웅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움 영웅전의 중계캐스터 김예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MC방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거 들으셨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아, 엔데믹. 네. 예, 근데 그거 뭐. 근데 거의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그 전부터. 그쵸, 예. 그렇기도 하고, 5일 권고 휴식? 뭐 이런 게 있던데. 그 쉬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끝났다는 게 되게 기다렸었잖아요. 3년 4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좋은 거 같죠? 네. 예, 맞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동안 많이들 고생하셨고, 예. 이제는 마스크도 권고 착용이니까, 뭐,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쓰겠지만, 뭐,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날씨도 더워지는데, 맞아요. 예. 더워지니까 좀더 벗고 싶긴 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5월 달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또 그렇죠.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네. 어떠세요? 또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네. 금요일은 뭔가 좀그 마지막 남아있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직전까지 끌어다 쓰고 이제 딱 던지고 이제 쉴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조금 이제 피가 한1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9, 8, 7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5로 갈수록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겠네요. 아, 근 아니요. 다시 아니에요? 회복되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쉴 생각에 아주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참 빠르다고 하시는데 정말 빨라요. 저게 되게 상투적인 표현인데 아, 그쵸. 참 맞는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5월 달을 맞이해서 이벤트랑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추첨을 통해서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이었나요? 그걸 드리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금요일에 또 집에 들어가서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아, 맥주 아이스크림을. 예, 아 치킨도 먹고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 리그부터 살펴볼게요. 조금 순위가 변동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시멘초이님이 정말 오랜만에 또 2위로 갑자기 확 올라오셨거든요. 와, 이분 진짜 저력이네요. 2970등 올라오셨어요. 오랜만에. 2970. 네, 한 번에 팍 올라오신 거예요, 진짜. 아, 이분 진짜 대단하네요. 보니까 실력자네요. 3월 달에 1등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상위권에 계셨고, 이제 5월 달에 또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참가만 하면. 상위권이에요, 그냥. 예, 아,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시멘초이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량감자님은 계속 1위 그쵸, 맞아요. 계셔가지고, 예. 시멘초이님 또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거래일까지 보유 종목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팔로워도 많네요. 100명이 넘네. 그렇네요. 지금 네.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오. 팁을 좀다 받으시려고 하시나 봐요. 이 팔로우 기능이 그렇죠. 생기고 나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멘초이 몰라도 그냥,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쵸. 하면서 계속 쳐 지나가셨을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보면은 체결 내역은 좀 아하. 많으신데, 금양, 에코프로, 한일사료, GSE, 이렇게 3화 전기도 가지고 계셨네요. 야, 모멘텀 요즘에, 갖고 있는 거싹다 그냥 건드리셨구나. 역시, 예. 대단합니다. 뭐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이분은 어쨌든 성공을 하셔서 그쵸. 2000등 넘게 한 번에 올라오셨다는 거. 올라오셨으니까. 예. 또 이거 쭉 가시면 상위권에서 5월도 마무리 되실 것 같아요. 아직 5월 10일밖에 안 됐는데요? 간다면, 그쵸. 이대로 19일 간다면.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3위는 오르페오님 53%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4위는 또 성수동 불주먹님이 32계단 저런 올라오셨어요. 분이 싸움 못해요. 약간 꿀주먹 이런 예, 느낌인가요? 양주먹. 예. 약간 성수동 핫한데 또 불주먹까지 하니까 보겠습니다. 예. 세 종목을 전거래일까지 보유하셨는데, 클리노믹스, 서현 이화, 네이처셀. 서현 이화에서 조금 이게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서현이와 좋죠. 네, 예, 요즘에 요즘에 많이 핫한 가지고. 종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5위는 짱떼갈님께서 좀 살짝 내려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1억 리그를 살짝 살펴봤고요. 시멘초이님이 또 눈에 띄는 1억 리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5천 리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5천 리그는 종배 장인. 종가 베팅 장인이라는 아, 뜻이죠. 그쵸, 그쵸. 예. 네, 88. 순간 이름이 종배씨인가라고 생각을. 아, 종배라는 말이 종가 베팅이라는 종가 베팅. 뜻이고, 아, 그런 뜻이었군요. 2시 반 가시형. 이후에 예, 보통 이제 장 마감하기 직전에 네. 그날
뭐 시간외까지 끌고 가시거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 끌고 갈 만한 재료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막판에 조금 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저런 분들은 아마 장중에 막 사람들 바쁘게 할 때는 그냥 좀 보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편이고 그렇구나. 예, 그럼 이제 닉네임에서 좀 알 수 있는 거네. 이분의 흐름 같은 걸 만약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보겠습니다. 네. 88%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삼화전기, GSE, 대성에너지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계셨는데 네 맞아요. 이게 체결 내역의 삼화전기를 보면은 그쵸. 오후에 예. 하셨습니다. 17시면은 다들 그냥 장 끝나고 1시간 반 지났으니까 밥 먹고 그때 운동하고 쉴 때인데 예, 그때까지도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예. 이분 딱 닉네임처럼 정말 체결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위는 야음나라. 이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야음나라님. 야음나라. 네. 아홉 계단 올라오셨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와, 현대 엘리베이터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약간 종목이 요즘에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무벡스? 그렇죠. 현대 무벡스는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 예전에 네. 뭐 남북 경협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북한이랑 뭔가 사이가 좀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마다 변동성을 좀 겪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요즘 북한이랑 뭐 아예 대화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언급 자체가 안 되던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요즘에 또 현대그룹주가 또 좋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도 뭔가 모멘텀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위는 헐나르샤님께서 71%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셨고요. 4위는 욕심 없이 욕심 없다고 하시는데 4위입니다. 욕심을 이분이 갖게 되면 예, 1위 가시겠죠.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예. 욕심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와 한미 글로벌. 어허, 한미 아주 글... 아이비 투자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거의 드물죠 최근에. 드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종목도 되게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네. 투자 회사잖아요. 네. 투자 회사란 투자하실 때 한쪽에만 투자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러 개 이렇게 하시는? 혹시 모르니까 다. 아주 아이비 투자가 그래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뭔가 가능성 있는 기업들과 뭐 산업이나 게임들이나 뭐 이런 쪽에 되게 다양하게 넣어놔서 그 섹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게 모멘텀이 되고 또 이 섹터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게 모멘텀이 돼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사실 신사업 이런 게 오히려 약간 위험해졌잖아요. 되게 많이 신사업을 하시잖아요.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신사업이라는 게 사실 매출이나 이익이 그 보장이 안 되는데 그쵸. 약간 이제 도전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런 거 보통 이제 금리가 낮을 때 많이 이렇게 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게 조금 언급이 많이 안 됐죠. 네, 근데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을 봤습니다. 네. 5위는 리순치님께서 올라오셨고요. 6위는 연세우유님이십니다. 아, 연세우유 빵 연세우유 맛있죠. 연세우유 한번 볼게요. 네. 저는 다른 우유를 먹고 있지만. 아, 그래요? 무슨 우유 드시나요? 서울 우유 드시나요? 아, 네. 아, 예, 좋습니다.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그런다고 뭐 이상한 일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현황을 보면 비츠 로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신선한 접근. 저는 비츠로테크를 비츠로테크라고 읽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럼 어떡해. 그냥 비츠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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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도 나고. 아, 신기하네요. 아이고.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비츠로테크도 모멘텀이 네, 많은 종목이고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고 이쪽도 이제 신산업 쪽으로 많이 도전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오랜만에 또 보는 그런 종목이네요. 핵융합 이런 걸로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군요. 네. 어려운 쪽이네요. 그래서 딱 보고 어렵다. EBS 누나형들 같네요. 무슨 느낌이죠? 약간 교육방송 느낌인가요? 뭘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EBS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던데 벙처리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개그도 많이 치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파스텔톤이라서 아 그렇네요. 지금 알았어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앞으로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좀 부담스럽고 그럼 적당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000리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운 없는 놈.
님께서 100%의 누적 수익률 달성하셨는데 와, 이분 대단하네요. 운이 없긴요. 그러니까요. 이분 계속 나와요. 물빵인데요.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아, 서현이화 가지고 계시네요. 서현이화. 진짜 많은 분들의 사랑에 듬뿍 담긴 그런 종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2위는 똥배 아저씨. 아, 똥배 아저씨. 똥배 아저씨 귀엽습니다. 이름 한번, 아, 이름은 이래요. 이름이 귀여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녹십자를 보유하고 계셨네요. 어제까지. 이분은 또 바이오 쪽을 좀 좋아하시네요. 국전약품 녹십자. 그러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한 종목, 한 테마. 이렇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쭉 그런 쪽만 가실까요, 뭔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제 예전 기억으로 따지면 한 종목만 계속 거의 그 옛날에 그 한놈만 네. 패 있잖아요. 네. 그 뭐였지? 주유소 습격 사건이었나? 예, 거기서 그 한 종목만 계속 갖다 매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약간 네.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분은 바이오 그리고 조이시티 게임주 이렇게 게임주. 매매를 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3위,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이에요, 왼손. 아, 왼손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왼손은 거들 뿐님. 그리고 4위는 코브라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올라온 분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경찬산업 와,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군요. 계셨어요. 예, 신선하네요. 지금 보면은 아직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매수만 하셨네요. 경창산업 제가 한번 저는 지금... 솔직히 조금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모멘텀이 좀 붙었네요. 네. 예, 오늘도 나쁘지 않은 그런 1.97% 많이 정도의 올라왔네요, 예, 상승세 많이. 기록은 하고 있고 보니까 네. 동전 단위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테마주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서 네. 뭐 일단 아 이분이 이 정도 이런 기업을 매수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으로 천리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리그는 포뇨 아기 물고기님. 이분은 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 닉네임 되게 귀여운데 수익률은 귀엽지가 않아요. 그죠, 143%입니다. 네. 꾸준히 1등 자리 상위권에 계속 계신 분 같고요. 2위는 김우택님 117%의 누적 수익률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피오나님 그리고 4위는 최한결님 올라왔습니다. 본명일까요? 궁금. 최한결님 뭔가 본명 같은데 네. 되게. 궁금해요. 그러게요. 다들 닉네임 쓰시잖아요. 그니까요. 예. 삼보 모터스 아이스크림 에듀 이렇게 가지고 계셨네요. 예, 오기 전에 아이스크림 에듀 살짝 찾아보니까 네. 교육 기업 같더라고요. 예, 예. 이제 인공지능으로 요즘에 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개발을 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 교육 시장을 제가 잘 모르니까. 아, 그렇죠. 저도. 예. 근데 뭐 아이스크림 에듀 옛날 기억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시작됐을 때 원격으로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예, 그때 또 주목을 받았던 온라인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주라고 저에게 인식이 돼 있어요. 예. 닉네임이 강렬해야 상위권에 들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케바케입니다. 예, 닉네임 일확원금님, 일확천금을 노려도 상위권에 안 못 들 수도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야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근데 저거는 사실 네. 맞는 말이긴 해요. 맞죠. 예. 네, 왜냐면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항상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왜냐? 애초에 똑똑하거든요. 예. 네. 저 서울대가 아니라서. 아, 그쵸. 할 말이 네, 없습니다. 저도 그게 아니라서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학원도 다니고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4위 최한결님까지 봤고요. 다음은 100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리그는 확실히 다른 리그보다는 누적 수익률이 좀 상당합니다. 차원이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네. 1위에 계신 분이 428%입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예. 야생민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팔로워 수 134명이나 되네요. 이분이 많으세요. 많네요. 애경 케미컬 한 종목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애경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포스코 DX, 금양 에코프로, 엔캠. 아유 뭐 다 요즘에 알만한 그런 다 알만한 얼굴들이네요. 예, 네. 좋습니다. 2위는 정미리님 233%의 누적 수익률을 내셨는데 전거래일 날 207%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는데도 2위세요. 손실이 크게 났네요. 좀 손실이 네. 나셨는데 이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 아하, 이 종목을 이걸, 왜 보유를 하셨을까요? 뭔가 좀 노리고 있는 게 있나 봅니다. 5월 11일 날 매수를 예. 하셨네요.
그리고 애견 케미칼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다 네. 그런 거 가지고 계셨었고 3위는 키드롱님 두 개 다 올라오셨습니다. 아 댓글에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이라는데 조금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다 알만한 종목들이구만 할 때 이렇게 올라왔던 네. 아 그거였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팅을 실시간으로 안 읽으면 이상해져요. 다른 게 됐나 봐요. 예. 그리고 3위는 키드록님, 4위는 탄두님, 그리고 5위 텐타시오님 올라와 계십니다. 네. 텐타시오님도 조금 손해를 보셨는데 이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좋습니다. KBG에서 이 종목도 밑에 차트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사실 뭐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김병건이요? 그래요? 오 몰랐네. 사장님 이름이 김병건인가?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흐름을 잘못하면 이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차트를 전반적으로는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뭐 계속 그냥 갖고 있겠어요? 아니죠. 아마 계속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잘못 보니까. 잡으면. 종목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면 기분이 더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고점에 잡고 또 저점에 팔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던 저입니다. 네. 하지 않으시길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까지? 예, 네 이렇게 정규전 5개의 리그 살펴봤고요. 지금 실시간 조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 현재는 아진산업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네요. 야, 자동차 부품주가 잘 안 죽네요. 네, 요즘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이 거의 뭐 2차전지주 올라갈 때 그 흐름을 그대로 바통터치를 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는 2차전지주만큼의 뭐 성장성이라든가 모멘텀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 보면 야 수급이 한 번 쏠리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그럼 전반적인 요즘 시장의 흐름이 2차전지에서 자동차 쪽으로 옮겨온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부품 뭐 이번 주는 확실한데 다음 주는 또 모르는 거죠. 2차전지주는 한 일주일 갖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예, 몇 달을 계속 에코프로가 올랐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확실히 넘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일부 수급은 확실히 좀 떠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보시면 네. 확실히 올 초 4월까지에 보다는 확실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게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딱히 모멘텀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자동차 부품주에 다 그냥 갖다 보는 거죠. 예, 거기서 지금 선수들의 각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2위도 애견 케미컬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위는 EV 첨단 소재, 4위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서현이와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다 자동차 부품주들, 그렇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8위는 에코프로 그래도 올라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10위는 슈어 소프트 테크까지 이렇게 13위 YG 엔터테인먼트. 오랜만에 또 보네요. 엔터테인먼트주. 엔터주는 사실 소리 없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시간 조회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또 JYP가 거의 대장으로 이끌어 왔었는데 YG는 이번에 또 호실적도 나왔고 네. 예, 전체적으로 YG 뭐 아티스트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네, 네. 저는 많이 좋아했어요.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예전에는 빅뱅도 좋아했어요. 아, 빅뱅 세대군요. 아, 예. 네, 요즘 빅뱅을 모창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던데. 아, 그래요? 예, 태양인 뭐 이런 분이라고. 예. 여러분. 아, 예, 그쵸, 그쵸.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국내 랭커 매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오늘은 첫 리그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먼저 살펴볼 텐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계시고요. 2위는 금양. 그리고 3위는 네오오토. 금양 최근에 그 몽골에 광산을 매수했다. 뭐 지금 좀 논란이 매수했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금양이 산 가격은 뭐 몇백억인데 네. 거기서 부가가치가 몇 조 단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과연 몽골이 그러면 말이 되는 거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논란이 좀 짚여지고 있어서 금양이라는 종목은 당분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실시간 조회에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3위는 네오, 또 4위는 에코프로, 그리고 5위 아진산업까지 아까 정규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사실 매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 매도도 많이 하시네요. 이제는 좀 목에 차올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네. 그리고 2위는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가 또 저번 주까지는 정말 핫했는데 이번 주는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좀 산 걸 이번 주에 좀 파는 이런 흐름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대무벡스가 또 올라왔던 게 2차 전지가 한번 묻었거든요. 네. 네, 2차 전지가 묻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퐁당퐁당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매도가 좀 많아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3위는 SPC 시스템, 그리고 5위는 슈어 소프트테크, 6위 성호전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또 매도에 들어와 있네요. 오늘 또 에코프로가 좀 낙폭을 줄이니까 바로 인버스를 또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 진짜 빠릅니다. 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익을 내려면 항상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뭐 성대모사 한번 했다고 다들 그냥 난리가 났네요. 영어로는 땡큐, 쉐쉐. 예. 빨리빨리. 아리가또. 저 다 해드렸죠? 예. 정신 차리시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네. 좀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같이 참여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규전부터 상위 실시간 조회 매매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다음 주엔 어떤 흐름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하루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